오늘은 어제보다 도톰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한기가 유입되면서 조금 춥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은 4도로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했지만 낮 기온 6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하 3도로 추위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 바람도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우리 지역은 구름이 좀 많이 지나겠습니다. 또 내륙 과연 곳곳에 바람이 불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하겠는데요. 덕분에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겠고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대기의 건조함도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4.9도, 장성과 나주가 4.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 4도, 담양과 화순 5도로 아침에 비해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목포가 5도, 강진 장흥 7도로 어제보다는 4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보성이 6도, 구례 5도, 광양과 여수는 8도를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내일은 맑아서 우리 지역에서도 달을 관측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